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 습득 이론과 교수 방법론 수업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의 크리에이션의 모니터 모델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요. 벌써 섹션 1의 행동주의론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섹션 2에서는 인질주의론의 입각한 두 가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생등론과 상호작용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제목만 들어도 대충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감이 좀 오시는지요. 세 번째 시간으로 크리에이션의 모니터 모델을 학습하시게 되는데요. 크리에이션의 모니터 모델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언어 습득 이론의 세 가지의 큰 그 갈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의 큰 갈래는요, 행동주의론,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 이렇게 세 개입니다. 행동주의론,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 인지주의론에서 주장한 두 개의 생등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에이션의 모니터 모델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특히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그러니까 제2외국어 습득 이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론이 theory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그냥 모델이나 뭐 hypothesis, 가설, 모델, 가설 이런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우는 것이긴 하지만요. 이게 이 SLA, 그러니까 제2외국어 습득 이라는 그런 어떤 연구들의 가장 주축이 되고 많은 연구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렇게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한국인 선생님으로서는 크리에이션의 모니터 모델은 꼭 아시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고 아 이런 이론들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큰 섹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모국어 습득과 제2외국어 습득. 모국어는 당연히 습득을 하는 거죠. 근데 제2외국어도 과연 습득이냐 하는 것. 그리고 비슷한 점. 모국어를 배울 때와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는 뭐 배웠다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뭘 하는 거죠. 모국어를 하는 것과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그 배워서 얻는 것에 그런 비슷한 점, 다른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갖고요. 나머지는 전부 크리에이션의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학자의 이름입니다.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의 모니터 모델, 모니터 모델, 영어로 하면 모델이 되겠죠. 모니터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다섯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을 hypothesis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요. five hypothesis. input hypothesis라는 말도 쓰고 monitor hypothesis. 이렇게 이제 해서 다섯 개가 있다. 다섯 개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국어 습득과 제2 외국어 습득을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다들 잘 아시죠? 네, 타고 여기서 나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중에 우리가 어려운 단어도 배우고 뭐 안 쓰던 말도 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한다던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거나 했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우리가 모국어 화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모국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언어가 이제 모자랍니다. 세계에 나가가지고 뭐 장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려면은 다른 언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국어를 성공적으로 배운 성공한 사람인데 외국어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앞으로 잘하게 될 거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성공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국어와 그 외국어 학습에 비슷한 점은요.
모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나 외국어를 배운 사람이나 말을 배울 때 과잉 일반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잉 일반화라는 거는요, 언어가 좀 어떤 그 요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든다던가 이제 그런 말이 더 많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go가 went가 되고 common came이 되고 뭐 foreign fell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 또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과잉 일반화를 해서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자기 나라 말인데 영어가 자기 모국어인데도 뭐 fall을 fold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fell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go에다 go'd라고 한다던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우리나라 말에다가 갔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갔다요 하고 갔다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동사 형태에다가 요만 붙이는 그런 것을 과잉 일반하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발달 단계가 좀 비슷하다. 말 배우는 순서가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죠. 뭐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뭐 옹알이나 하고 뭐 울기나 하고 하면서 많이 듣죠. 듣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다 보고 따라하고 그것도 또 침묵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말을 하고 이런 어떤 순서가 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비슷한 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형태소 습득 순서가 비슷하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어미가요. 이렇다고 해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거나 그러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뭐 ing 형태나 복수 형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과거 ed 붙인다거나 3인칭 단수가 나중에 배워진다. 이런 게 모국어를 배울 때나 뭐 외국어인 영어를 배울 때 이게 순서가 좀 비슷하다. 형태소 습득 순서가 비슷하다는 것도 비슷한 점입니다. 미분석 언어 단위가 있다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글쎄 우리나라 학습자에게는 이거는 해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문법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막 붙어 있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가 뭐냐면요. I don't know. 이거를 하나의 단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영어 화자인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자기 나라 말인 영어를 배울 때 이런 식의 인식을 한다고 해요. I don't know가 하나의 그냥 단어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을 외국어 화자도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침묵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말을 배우는 그 과정 안에서 모국어든 외국어든 많이 듣고 이제 잘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침묵하는 기간이 있는 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요. 아, 그래. 모국어 배울 때나 외국어 배울 때나 둘 다 그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모국어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이 어떤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모국어를 이미 학습한 화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1 습득과 L2 습득. L1은 first language죠. language 1, L2는 second language, language 2, 그러니까 외국어죠. 이게 비교하여 보는 것이 아주 흥미롭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진짜 흥미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우거나 뭐 이렇게 더 공부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른 점은요. 최종적인 성취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국어는 뭐 우리 뭐 내가 뭐 진짜 뭐 모국어가 얼만큼 성취됐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당연히 한국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성취가
다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외국어는 성취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비기너에서 멈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잘하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여행할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가 이제 다른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차이는 뭐 성취에서도 있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그 배우고자 하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어는요. 근데 모국어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다 배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화석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을 배우다가 그 오류를 계속 그 완전히 그 화석이라는 게 돌에 꽉 박혀서 그 모양이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류인데 잘못된 말인데 그것을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말처럼 쓰는 걸 화석화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외국어 습득에는 있다라는 거죠. 모국어 습득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모국어 습득은 내가 맞게 얘기했는지 틀리게 얘기했는지 알면서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외국어 습득에서는 틀리게 얘기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말이 그냥 맞는 말인 줄 알고 화석화되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관의 형성이라는 것이 다른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국어는 직관적으로 내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 문장이 틀리다 아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거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돼, it makes sense, 말이 돼, 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냥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의 경우는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직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정의적인 요인이라는 거는요. 이제 뒤에 크로에시안의 5 하이퍼테시스에서도 나오는데요. Effective factor에 따라서 Effective factor가 바로 정의적인 요인인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말을 잘 배우기도 하고 또 말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국어를 배울 때 뭐 자기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건 아니면 두려움이 말을 배울 때 두려움이 많건 상관없이 어느 정도 다 습득이 가능하죠.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좀 뭐 말을 유창하게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국어는 다 이렇게 습득이 되는데 외국어의 경우는 많이 두려워하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은 이 effective factor가 높아져가지고요. 벽이 높아져가지고 배울 수가 없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외국어를 배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요. 크레시안의 모니터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1982년경에요. 스테판 크레시안이 모니터 모델 또는 가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모델이나 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겠는가. 이 참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다섯 개의 가설을 주장을 하였어요. 입력 모델이라고도 불리고 인풋 모델이라고 하는 입력은 인풋인데요. 크레시안이 주장한 것이 인풋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의 차이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이 모델에서 출발하였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맞다, 틀리다, 뭐 이 가설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 가설이 정말 그런 것 같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주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논문들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습득, 학습의 가설, 습득의 차이, 습득과 학습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가설이고요. 모니터 가설. 이제 모니터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모니터 가설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자연적 순서 가설. 아까 말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떤 자연적 순서가 있다. 이런 가설. 네 번째는 입력 가설. Input hypothesis 여기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정의적 가설. 아까 effective factor 또는 effective filter hypothes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행동주의론,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 이 세 갈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세 갈래는 일반적인 언어 습득이론,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이론이든 외국어 습득이론이든 아주 그냥 넓은 범위이고 이것만큼은 크레이션의 5 하이퍼테시스는 이론으로 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제2외국어 학습 또는 습득 이론을 만들어가는 아주 근본이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고 중요한 가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습득 학습의 가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이션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자기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모니터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니터 인풋 하이퍼테시스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1번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습득과 학습은 다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제2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습득하는 것이 있고 학습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습득은 acquisition이고 학습은 learning입니다. 습득은 무의식 중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습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 쓰고 이런 건 다 학습이고 습득은 사용하다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알게 된 것들 그런 게 습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크레이션은 이 습득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습득이 있어야만 유창성을 배울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창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영어를 말하실 때 어떤 분들은 주르르 하고 나오는 분도 있고 오오 하고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이 막 그냥 우리 한국말 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그 문법 다 정리해서 문장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유창하게 말하 유창성 우르르르 하고 하고 나오기는 어렵겠죠. 정확성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 리드미컬을 하진 않겠지만 정확성은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학습이다. 이렇게 습득과 학습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습득 학습의 가설입니다. 자,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2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습득이 이쪽에 있고 학습이 이쪽에 있다. 그래서 습득할 때는 습득만 하고 학습할 때는 학습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습할 때는 우리는 문법이나 형식 같은 것을 배운다라는 거고요. 또 습득을 통해서만 학습자는 이렇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쓰고 이런 능력을 배운다는 겁니다. 학습은 오로지 그 형식을 형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형식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는 그건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은 습득으로 해서 알게 된 말하기 쓰기 능력이 정확한지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습득을 통해서 되고 이제 학습은 요것을 모니터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맞았나? 틀렸나? 틀렸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 시스템은 모니터 역할만을 할 뿐이다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어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니터 가설이라는 건데요. 모니터 하이퍼테시스는요. 학습된 지식이 발화를 모니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습득을 한 것이 쌓여있다. 이제 뭘 어떻게든 내가 뭐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저조를 알게 된 것이든 뭐 어떤 거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은 습득에 의해서 생긴 건데 그게 말을 할 때 에러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러가 내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 지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가 두 개의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된 것이
발화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고요. 말하는 도중에 우리에 대한 수정이 과하게 되면 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학습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학습이 너무 지나치고 습득이 없어서 말하는 도중에 오류에 대한 수정만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고 유창하게는 말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첫 번째 학습과 습득은 다르다, 두 개의 시스템이다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설이고 주장일 뿐이죠. 과연 우리가 제2외국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 같다라는 거지 정말 그렇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그럴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정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니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형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발화 상황에서 매번 모니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없게 하면 좀처럼 발화를 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이파세시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연적 순서 가설은요, 외국어 학습 시에 모국어 습득이 된 순서대로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어 학습 시에도 모국어에서 배운 그 순서대로 된다. 아까 뭐 현재형 쓰는 거, 뭐 과거형 쓰는 거, 또 ed 붙이는 거, 또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3인칭 단수하는 거, 뭐 이런 순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모국어에서도 일어나는데 외국어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먼저 배운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사해보고 관찰해보면 먼저 어떤 말들이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을 배웠다라고 봤을 때 이러이러한 말들을 아이들이 하더라,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그런 순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학습 은 발화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닌데 미리 뭐 3인칭 단수하는 걸 막 배웠어요. 막 배웠다고 해도 그 발화가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는 단계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보지 학습으로 인해서 내가 발화를 잘하게끔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계속 끌어내려고만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외국어가 안 배워지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이런 가설이 아 맞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설을 통한 그것을 이렇게 다 적용을 해보자니까 안 맞는 데가 참 많고요.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고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학습이나 연습을 통한 발화 능력의 향상이 아주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고 뭐 테이프를 많이 듣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게 안 고쳐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적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기가 발전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주 100% 맞는 그런 이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입력 가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크래시앤의 하이파세시스 중에서 acquisition하고 learning이 다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가설입니다. 입력 가설.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려면은 입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입력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입력이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comprehensible input. 이해할 수 있는 input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혀 모르는 너무 어려운 거면 안 되고 조금 그 학습자가 역량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흡수가 된다. 습득할 때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단순화된 형식의 언어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단순화됐다는 것은 그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그런 언어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사가 복잡한 언어를 단순화해서 전달하거나 대화 시에 피드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의미 있거나 이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한다. 그러니까 좀 쉬워야지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너무 어려우면 자기와는 별개이다라고 해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I 플러스 1입니다. I는 input이고요. 1은 조금 더 학습자보다 학습자의 그 능력에서 조금만 더 높인 것, 그것을 I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입력 가설을 이렇게 약자로 표기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학습자에게 필요 충분한 만큼의 이해가 가능한 입력은 언어 습득의 필수이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에게 뭐 CNN을 틀어주면서 자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말도 이 이론을 자꾸 이론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가설을 얘기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능력은 바로 이러한 입력인데 그냥 입력이 아니죠. I 플러스 1입니다. input은 input인데 comprehensible input입니다. 그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comprehensible input. 그런데 그냥 comprehensible input만도 아닙니다. 필요 충분한 만큼 아주 양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만 입력이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자에게 아주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입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입력이 되고 있느냐. 근데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풋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랜 시간 그 학습자한테 필요한 만큼 오랜 시간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학습에 의해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I 플러스 1은 습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말하기에 가능한 필요 충분한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보세요. 이것은 입력가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얼만큼이 필요 충분한 시간인가? 또 말하기를 배울 때 입력 가설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너무나 매력적인 가설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외국어를 말하게 된다던가 또 외국어를 배웠다 하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지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참 매력적인 그런 가설이고 사실 우리 우리가 가르치는 영어 학습자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이라고 봅니다. 어느새 벌써 크레션의 마지막 가설에 왔습니다. 이 가설은요, 정의적 여과장치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가설이에요. Affective Filter Hypothesis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우리 감정이 언어 배우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주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 아주 쉬운 말부터 배우는데 나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어떤 성인의 지식을 갖고 성인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때 아기처럼 배우고 아기처럼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뭔가 나와 외국어를 배우는 나의 그런 어떤 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좀 창피함, 아우 내가 좀 부끄러움, 그리고 또 그 뭐 두려움, 실수할까봐 실수를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외국어를 배울 때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수룩하게 들리고 약간은 좀 바보스럽기도 하면서도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또 자기가 배우는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자기가 왜 그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라든가 이런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시에 감정적인 요소가 말하거나 듣는 영향에 듣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화 시에도 그렇고 배울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화 시에를 특별히 대화할 때를 보면은요, 무척 긴장하고 당황하였을 때는 정의적 여과 장치의 벽이 높게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요, 그 벽이 내가 좀 감정적으로 좀 두렵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벽이 크게 높게 쌓이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고 내가 좀 괜찮아요.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은 이 벽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어려워지고 쉬워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왔고요. 근데 이것을 살짝 비판을 하자면 어떤 논문에서는 꼭 이렇게 필터가 높아졌다고 해서 영어를 못 배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있어야 학습자가 더 산출적인 능력,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고 조금 약간 두려워야 더 아웃풋이 잘 나온다. 말도 더잘 되고 좀 성공적으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섹션 3도 참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크레션의 다섯 개의 가설들이 가장 우리의 그 뒤에 나온 교수 방법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런 학습 이론들이라든지 이론들을 들여다보느냐, 행동주의론, 인지주의론, 인본주의론, 이런 큰 이름들의 이론들을 보느냐 하면 제2외국어 학습, 제2외국어 습득,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레셴이 바로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가설을 통해서 이것을 맞춰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의 가설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크레션의 모니터 모델 또는 입력 모델은 SLA 이론을 발달시키는 주축이 되었어요. 사실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가설이라고만 불리는 것은 언어 학습이 이러한 가설이나 주장들로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복잡하고 학습 결과를 이끄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다섯 개의 가설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크레션의 모니터 마들은 꼭 아시고 그리고 다음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요. 크레션의 모니터 모델, 모델, 마들 막 섞입니다. 다섯 개 가설을 나열하시오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네. 입력, 아유, 입력이 먼저 나오네요. 아니죠. 입력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게 습득, acquisition and learning. Different, are different, they are different. 그게 나왔는데 그게 acquisition and learning hypothesis, 습득, 입력 가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래서 learning이 습득을 모니터링 한다는 모니터 하이파세시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So, 자연적인 순서가 있다. natural order가 있다 하는 그 natural order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입력, input hypothesis, I plus 1으로 쓰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그 말이 들어간 input hypothesi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정의적 요인이었었죠. 그래서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이러기에는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affective filter가 높아지면 소통이 어렵고 낮아지면 소통이 쉽고, 자, 이것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오늘은 아주 수업을 잘 들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꼭 한 뭐 A4 용지의 반 정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What are your beliefs about acquisition and learning? 습득은 무엇이고, 학습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경우에 학습과 습득을 비교하여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and bye bye.